북한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으로 포화 속에 휩싸인 70여 년 전 한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2개 나라가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영국 등 16개 나라가 함께 싸웠고 스웨덴, 인도 등 6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무려 178만여 명이 6.25 전쟁에 뛰어들었고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는 수만 명의 장병을 보냈습니다. 인구가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룩셈부르크도 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들 22개 나라에서 참전한 인원은 모두 195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안타깝게 전사 사망한 사람이 3만 7천여 명, 부상 실종 포로까지 더하면 15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방안에 맞춰 극진하게 환대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정전 된 지 70주년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 장시간 비행을 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감사 만찬을 열고 27일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도 주요 인사로 초청합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감사와 기억을 주제로 국제보훈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